드디어 저희에게 길이 열렸습니다. LG 디스플레이에서 협찬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왜 하나도 안 듣세요? 프로님? 협찬 해달라는 얘기지? 아니 해주신다고 지금 왔잖아요. 어디 있어? 아니 LG에서 스크린 깔아드리면 언급을 좀 해주실 수 있겠느냐. 아 마틴 초이님? 네. 어 왔잖아요. 당연하죠. 네, 저희가 사실 저 스크린은 LG 아닙니까? LG 사내 방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걱정하지 마시고. 아 네, 많이 약해졌다 우리. 스크린만 좀 깔아주시고. 얼마나 하고 싶으니 이렇게. 건의 해보겠다. 아, 그 정도 위치도 그렇죠. 안 되는 거죠. 뭐, 아니 뭐 회장님도 아닌데 저 정도면 충분한 거지. 저 LG 좋아요. LG가 이번에도 보니까 그 커브드 TV를 이렇게 저 뭐라고 할까요? 플렉서블하게, 그러니까 왔다 갔다 이렇게 할 수 있게 그럼 내놨더라고요. 아, 그리고 또 OLED도 아닌데 자꾸 OLED라고 하는 것보다는 저긴 진짜 OLED잖아. LG가 오리지널 OLED지. 무슨 Q 뭐. 아, 왜 갑자기 또 삼성을. 여튼 아니다 우리 삼성도 잘 만들 수 있다 이런 생각 드시면 또 저희한테 제안 주시면 저희가 고민해 보겠습니다. 양사를 이렇게 우리가 좀 가야 됩니다. 넘어갑시다. 네. 곽 부장 소개해 주세요. 자 증시각도기 곽상준 부지점장님 반갑습니다. 네, 신한금융투자 영업부의 곽상준입니다. 네. 아, 이 OLED 얘기하면 디스플레이 얘기하면 또 할 얘기가 참 많죠. 많죠. 네, 아우 광저우 잘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뭐요? 광저우 공장이 잘 되기. 아 공장. 네. 아. 그 수율이 아직 덜 올라와서 안 그래도 지금 전화해 볼 생각이었어요. 네, 90% 이상 올라왔습니까? 이게 지금 너무 궁금한 상황이었는데. 네. 좀 잘 되기를 바랍니다. 네, 간절히 바라고 소형 OLED도 올해는 꼭 성과를 내시기를 기원합니다. LG요? 네. 그리고 마케팅을 좀 잘해야 되겠어요. 이게 약간 테크니컬한 성향이 좀 강한 것 같아요. 느낌 이렇게 LG가 네, 하다 보면 아니, 내가 볼 때 LG는 테크니컬한 성향 스마트폰만 결정하면 돼. 이게 발목을 계속 잡는 것 같아. 아, 할 거냐 말 거냐? 나는 몇 년 전부터 얘기했어. LG가 빨리 결단해야 된다. 결단이라 하면 어느 쪽으로? 나는 안 하는 쪽에 만든 것 같아. 근데 이제 이런 업체들이 이제 말단의 그 마지막 유저들과 만날 수 있는 디바이스를 포기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결국 조성진 부회장도 이거 잘못해가지고 그만둔 거 아니야. 그 양반이 뭘 잘못했겠어. 네. 이거 이 결단을 못해서 그런 거라고. 아니면 좀 저가로 해서 인도 쪽으로 그냥 아예 가는 것 아니에요? 중국산 저가가 있는데. 이미 ODM은 상당히 하고 그럼. 있습니다. 4개 업체하고 ODM 하고 있어요. 네. LG는. 알겠습니다. 자 LG 얘기는 이제 그만하시죠. 가죽 그 뒤에 된 거 있잖아. G8인가 그거 있었잖아. 아 네네네. 그걸 샀거든. 하셨어요? 그때 LG폰 한번 처음 사봤어. 야 근데 이걸 혁신이라고 가죽 뒷커버를 내고 아 그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 이후에 그때 딱 내 결정이죠. 얼마나 쓰셨어요 보통? 그거 1년 반 썼지. 아 그럼 오래 쓰셨네. 괜찮으셨어요? 별로였어요. 그럼 지금 LG 광고 들어오겠습니까? 아니 그 지나간 건 어떻게 그것까지 전 소비자입니다. 저는 아시겠어요? LG TV를 지금 집에 다 보고 있습니다. 아 너무 좋아요. 우리 가전은 다 LG야. 아니 이제 방송하시죠. 자 그러면 오늘 증시 정리 또 해봐야죠. 네네. 그 드디어 이제 호재가 마감됐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 시장은 장중에 아주 고점을 서명하는 순간에 고점을 찍었다 쭉 밀리면서 그럼에도 힘이 없는데 네, 힘이 없이 끝났습니다. 그럼에도 플러스로 마감을 했는데 지수는 플러스로 마감을 했습니다만 전형적으로 이제 호재는 끝났다라는 흐름들이 거의 여러 부분에서 나타났습니다. 환이라든가 이런 아니 저기 어디죠? 채권에서도 그랬고 이제도 기대할 게 없군요. 근데 이제부터는 또 다시 시장의 주인공이 이제 바뀌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올해는 그 얘기를 하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연준이 과연 어떤 스탠스를 취할 것이냐인데 이제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시각들이 각각이에요. 전문가들이.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과연 연준이 어떻게 다룰 것인가가 앞으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오늘 나왔던 지표들 중에 중요한 지표는 뭐야 지표? 진화면 이렇게 까먹네요. 생산자 물가. 생산자 물가. 엊그제는 소비자 물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PPI 생산자 물가도 예상보다 덜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연준이 물가 상승을 상당폭 용인하기로 했는데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유동성을 철회하는 결정을 할 수 있을까? 여기서 이제 인플레이션과 연준의 줄다리기가 시작이 되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시장의 반응이 앞으로 시장에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생산자 물가는 뭐 적정 네. 수준이 있습니까? 아니면 뭐 낮을수록 좋아요? 아니면 뭐 높? 이게 물가 상승률 목표치가 네. 그 2%잖습니까? 그러면 이제 전년 동월비 아 전월비 대략 0.2% 이상 정도는 올라가야 되겠죠. 0.2% 그래야 이제 연간 2.4% 네네네네. 매번 그래야 되니까 근데 이번에 0.1%가 나왔거든요. 전월 대비 전 네, 전월 대비 전월 대비 네. 그러면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뭐 연간 1%대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뭐 인플레이션이 달성되지 않은 거고 네. 소위 말하는 디플레 환경 우리가 10년 동안 겪었던 디플레 환경이 끝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생산자 물가가 전체 물가에서 차지한 비중이 그렇게 높아요? 아니요. 생산자 물가 그거는 전문가한테 따로 물어보시고요. 그 네. 비중 같은 건 저는 잘 모르겠고. 네, 생산자 물가가 결국 소비자 물가로 보통은 전이 되지 않습니까? 시차를 두고. 네. 생산자 물가가 높아지면 시간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도 같이 네. 물건값에 네. 반영이 되고 물건값이 높아지면 소비자 물가도 올라가는 거니까요. 뭐 그런 관계 정도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오늘 미국 시장 한번 지표들을 살살살 보면서 시작을 하죠. 그 SM 예, 네, 다우가 드디어 2만 9천 돌파했습니다. 사상 최초예요. 3만 찍고 저기 뭐야 나스닥 얼마야 나스닥 만 찍고 네. 네. 그런 날 볼 것 같다. 분위기상은 그럴 충분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제 인플레이션 말씀드리는 건 인플레이션의 첨단을 걸었던 게 사실 자산시장 아닙니까 그죠? 돈 양이 제가 막 그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8천억 달러에서부터 4조 대까지 오는 과정에서. 다른 모든 게 디플레 환경이었는데 이 디플레 환경은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시작된 소비자 비용 절감도 상당히 크다. 그런 측면에서 당연히 인플레가 왔어야 되는데 인플레가 안 왔고 그 인플레는 주로 자산시장에서만 왔다. 네. 이게 이제 우리가 큰 틀에서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계속해서 올라가고 지금 올해부터 보는 것은 그동안 일어나지 않았던 소비자단에서의 인플레이션이 드디어 진짜 도래하느냐. 진정한 화폐 가치의 하락. 이것이 나타날 것이냐 네. 이것이 이제 올해부터 가장 큰 관건인데 쉽사리 물가가 아직까지는 올라오지 않는다는 거죠. 예, 그렇게 다시 정리해보면 될 것 같고 네. S&P는 0.19% 상승하면서 3300에 조금 미달한 3289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스닥은 0.08% 아주 소폭 올라서 9258을 찍었고요. 러셀 2000도 0.07%밖에 못 올랐습니다. 1676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독일, 영국, 프랑스는 각각 0.18%, 0.27% 올랐고 프랑스는 0.14% 떨어졌습니다. 네. 유로스탁은 0.16% 하락하면서 마감이 됐고요. 달러지수는 그런데 소폭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미중무역 합의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서 달러가 상당히 고조된 상황으로 있었다가 이게 1달락이 되니까 좀 약세로 떨어졌고요. 반면에 달러지수가 약세로 떨어지니 그동안에 그 기축의 역할을 했던 타기축이었던 유로는 소폭 강세 그리고 엔은 5개월 내 최저치에서 다시 소폭 되돌림 109.88엔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달러가 약세니까 위안화라든가 원화도 강세로 가야 되는데 네. 약세였어요. 네. 그동안에는 상대적으로 뭐 달러가 강세여도 계속 추가 강세를 했었는데 네. 드디어 이제 서명하고 나니까 달러 원은 이제 1158원 90전으로 어제보다 약세를 보여주었고 네. 위안화도 6.88대였잖아요. 6.8913으로 약세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면은 뭐 1단계 끝나고 나서 뭐 지속적인 위안화의 강세 가능성을 한번 기대를 해봤는데 뭐 아직 뭐 끝난 건 아닙니다만 그냥 횡보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식이 되면 1단계 끝났으니까 그렇게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재료 소진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건가요? 네. 일단은 재료 소진. 미중 합의 사인 업을 네. 한 거는. 네, 네. 재료 소진으로 받아들이는 게 맞으실 것 같아요. 그 내용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하세요, 박 부장님? 예를 2천억 달러니까 연간 1천억 달러 이상씩 수입 네. 더 해준다. 그리고 네. 지적 재산권이다. 뭐 이런 네. 것들이 담겨 있긴 한데 네. 애초에 우리가 86페이지를 받아들기 전까지는 네. 야 뭐가 담겨 있을까?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뭐 이런 얘기인데 내용물에 대한 반응은 뭐예요? 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저한테 좀 더 시간을 주십시오. 아, IT만 네. 하는구나. 돈 되는 종목만 보러 가는 거예요 요즘에. 네? 아, 탐방 가느라고 시간이 없어 저분이 지금. 아 근데 아니 사실 저건 약간 있어요. 이게
운동 선수들 보면 뭐 인터뷰하면 되게 화려하게 인터뷰하는 경우 많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운동 되게 잘하잖아요. 김연아 선수가 대표적이죠. 아 그래요? 인터뷰는 되게 소박하게 하지. 그 정도면 잘하는 편이죠. 네. 네, 그러니까 내용이. 네. 근데 저 이쪽 업을 계속하다 보니까 계속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사람이 점점 단순해지네요. 옛날에는 어려운 책도 읽고 그랬는데 점점 단순하게 이제 뭐냐면 그 회사만 자꾸 파니까 어떤 사람이 되냐면 교양인에서 테크니션 테크니션으로 자꾸 바뀌어요. 알겠어. 돼 안 돼 이거 돼 안 돼. 어? 그러니까 되는 거 안 되는 거야. 굉장히 단순해져요 사람이. 맞아. 좀 그런 성향이 점점 디지털화 되는 거지. 돼 안 돼. 어떻게 돼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야. 네. 아, 아쉽네. 네. 하여튼 뭐 그건 앞으로 더 제가 공부를 하고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10년물은 3.2BP에서 평소보다 좀 많이 빠져서 1.8이 깨지면서 1.786%가 네. 됐고요. 네. 미국 2년물은 1.8BP 빠지면서 1.560. 그리고 30년물은 3.8BP. 평소보다는 좀 많은 저기 그 금리 폭 하락이 있었습니다. 네. 3개월물은 여전히 어떤 식으로 되든지 별로 안 움직여요. 네. 0.3BP 떨어지는 정도로 마감을 했고 독일도 어제 말씀드렸던 것보다는 0.1BP 떨어졌습니다. 네. 한국은 같이 좀 떨어졌는데 한국은 좀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자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 금값은 또 떨어졌어야 될 것 같은데 안 떨어졌어요. 1,456.55예요. 네. 네, 금값이. 그래서 금값은 지금부터는 약간 그 인플레이션에 대한 뭐라 그럴까 인디케이터라고 불러야 되나요? 그 신호기로 좀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WTI는 원유 재고는 줄었는데요. 정제유 재고가 어마무시하게 늘었습니다. 휘발유 그다음에 경유 이런 것들이 뭐 600만 배럴, 800만 배럴 이런 식으로 늘었어요. 네. 그러니까 정제유 재고 늘은 것 때문에 빠지면서 58.09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구리값은 0.1% 떨어졌고요. 어제 그 상하이 시장 0.5% 하락, 보베스파도 1%대의 하락을 보여줬고 테크 주식들은 전반적으로 다 하락을 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19% 빠졌고요. 애플, 아마존, 인텔 등은 빠졌고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AMD 등은 올랐습니다. 그동안에 가장 많은 폭으로 올랐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2.35%나 빠지는 흐름 보여줬고 또 테슬라도 그동안의 강세에서 한번 뒤처지면서 3.6%. 어제 우리 반도체 주식도 좀 조정을 받았죠. 네네 그렇죠. 어제 한국도 그다음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렇게 됐고 소니 같은 경우도 1.9% 빠졌어요. 소니가 이제 삼성하고 사업 규모나 그런 거 그 저기 뭐죠? 네. 파운드리나 이런 건 없지만 모양 비슷하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한 2% 가까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액티비전 블리자드가 0.68% 빠졌는데요. 노무라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기다 이제 소위 말하는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나서 이 회사에 대한 중기적인 추세 가시성이 대폭 개선됐다고 하면서 목표 주가를 70달러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들은 향후에 제가 체크되는 대로 확인할게요. 왜냐하면 하반기에 계속 말씀드리지만 5G가 시작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콘텐츠 상에서 스트리밍 서비스가 어떻게 제공이 될 것이냐.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주 그 고화질의 동영상과 그리고 게임이 될 것으로 추정이 네. 되기 때문에 네.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액티비전 블리자드나 이런 회사들의 흐름들은 상당히 중요하다. 한국 회사하고는 다르게 연중 고점 부근이긴 합니다. 우리나라 게임 회사들도 이런 스트리밍 좀 준비 좀 하고 있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아. 네, 죄송합니다. 오늘 모르는 게 너무 많네. 네. 아니, 모르는 것도 막 그 아는 척하고 얘기하는 것보다 그게 더 중요하고 좋은 거예요. 공부 커버가 되면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 물어보면 우리나라 게임 회사들도 지금 5G 시대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여러 노력들을 그러니까 진짜 뭐 뭐든지 다 대답하는 분들이 있어. 네. 어? 진짜로. 근데 이제 네? 투자에서 투자 덕목 중에 하나가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걸 모른다고 정확하게 사실에 근거해서 판단하셔야 돼요. 그렇지. 정확하게 네. 사실에 근거. 안 그러면 거기서 이제 소설을 쓰기 시작하면은 이제 골로 가는데 주로 소설을 쓰세요. 왜냐하면 내가 가진 종목 너무 좋아 보이거든. 그럼 거기에 기반을 해서 소설을 막 쓰게 되거든요. 그건 조금 위험한 차. 그럼 어제 네. 막판에 제가 나가는 곽 부장님 그 뒤 모습에다 내가 질문을 던졌잖아요. 그 유통입니까 화장품입니까? 네? 네. 유통주를 얘기했습니까? 아니면 소비재를 얘기했습니까? 소비재 대표적인 대중 관련해서 화장품. 근데 내가 지금 막 쳐보니까 아메노퍼시픽이 저점 대비해서 더블났네요. 한국 네. 화장품 더블났고 물론 LG 생활용품은 반등 폭이 좀 덜한데 언제부터 해서 더블해요? 연간 저점 네, 대비해서. 네네 작년도 저점. 작년도 8월 뭐? 네, 8월 9월 네. 네, 그때부터. 아메노퍼시픽은 네. 그 상당히 대형주 아니에요? 네. 더블나 버렸네 보니까. 그동안에 한 4년 빠졌어요. 워낙 많이 빠졌어. 네, 4년 많이 빠졌고.
그래서 이쪽에서 저평가된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이런 기업들은 찾을 때는 밴드상, 역사적 밴드상에서 저점 부근에 있는 것들은 오케이예요. 예. 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걸 이제 밴드를 여러 폭으로 잡는데 뭐 퍼밴드라든가 뭐 이런 에비타 밴드라든가 그다음에 ROE 밴드라든가 이런 예. 밴드로 잡아서 저점 부근에 있는데 회사가 뭐 그 운영하는 거는 크게 변동이 없는 상황에서 저점이라면 과도하게 많이 빠졌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고 그런 주식들은 접근을 하시면 괜찮겠죠. 정말 오래 쉬었기 때문에 반등할 수 있는 여력은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아 그러니까 밴드 하단에 있는 걸 찾으셔야 되죠. 아, 밴드 하단에 있는 걸 찾으라. 예, 네, 그걸 말씀드리는 거죠. 그게 어딘지를 말 수가 있나요? 뭐 45만 원 하던 게 대충 12만 원 이런 데까지 빠졌다가 네. 지금 23만 원 된 거거든요. 네? 그래서 화장품주에 대해서 얘기하는 분들이 꽤 많아졌어요. 최근 들어서. 그죠? 어쨌든 시세가 어쨌든 여론을 만드니까. 네, 그렇죠. 그건 네. 있죠. 네. 근데 화장품 아직 본격적으로 중국에 막 수출되고 이런 건 아닌 거죠? 아, 하죠. 이번 광군제에서 한국 네. 화장품들이 굉장히 많이 팔렸습니다. 많이 이미 들어갔어요? 예, 그래서 더 세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제 그중에서 이제 날라리 종목들이 있고 진중한 종목들이 있어서 그건 잘 고르셔야 하겠습니다. 네. 근데 뭐 날라리 종목이라고 시세를 안 내는 건 아니에요. 시세가 더 잘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 오랜만에 화장품 애널리스트를 한번 모셔 가지고 화장품 업계 얘기를 좀 들어보는 것도 괜찮겠네요. 그런 분들이 대부분 유통주도 같이 하시거든. 네. 그렇죠. 화장품은 같이. 거의 이제 유통하고 붙어 있죠. 네. 네. 같이 하시니까. 예. 면세점도 네.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반등이 상당폭 진행되고 있습니다. 면세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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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하면 다 망했기 때문에. 예. 그러고서 뭐 카지노 관련도 반등을 시작을 했고 이미. 네. 많이 올랐죠. 이미. 네. 근데 이제 안 오른 것도 있고 그래요. 네. 카지노. 예. 그것도 한번 관심은 가져볼 필요는 있죠. 이번 바람이 그냥 한번 불고 끝날 거냐 아니면 계속 불 거냐 이건 확인을 해봐야 돼요. 미국 시장의 조정을 얘기하는 분들이 꽤 많이 늘고 있어요. 네. 오늘 아침에도 제가 뉴스 3에서 카플란 달라스 총재 얘기를 해드렸습니다마는 네. 큐이냐 아니냐의 논점을 벗어나서 이제 그 양을 줄여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많이 늘고 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금 미국 시장을 사들어가기 좀 부담스러운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 많이. 미국 시장이 오르지 않는 상태에서 한국 시장만 막 계속 오르는 것도 부담스럽다. 그게 약세 시장관을 네. 가진 대부분의 논점이잖아요. 네네. 우리 곽 부장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뭐 여전히 한국에 계신 분들은 워낙 그 오랜 기간 장기간 하락 그리고 작년과 재작년에 기록적인 하락을 경험을 하면서 마음이 많이 쫄아 있어요. 네. 제가 보기엔 마음이 많이 쫄아 있고 연준이 올렸어도 이제 빠질 것만 계산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반대로 계산하는 경우도 있어요. 마음이 좋아지면. 네. 그냥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약간 뭐랄까 우울 모드 쪽으로 조금 기울어졌다는 거. 우리의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는 네. 그랬다는 걸 감안하시고 시작 나의 베이스, 우리의 베이스는 그렇다라고 생각하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앞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인플레이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네. 연준은 분명히 그 레포 시장이 되었던 어디든 유동성 관리를 이제는 좀 뭐랄까 좀 탄력적으로 할 것 같은 분위기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네. 또 누누이 얘기했던 금리 쉽게 안 올리겠다는 얘기를 했고 그리고 금리를 결정하는 이제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물가인데 물가가 상당폭 오를 때까지는 자기네 그 스탠스 변화가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네. 자 그러면. 통화를 늘린 것을 줄였을 때 만약에 경기가 빠진다 그럼 연준이 가만히 있을까요? 그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통화의 양을 줄였을 때 우리가 그동안 계속 얘기했던 예를 들자면 레포 네. 시장에 돈을 네네. 뺐을 때 시장이 무너지면 계속 돈 뺄까요? 2018년 19년이 우리에게 주었던 교훈은 뭐냐면 연준은 18년에 이제 더 이상 과열로 가기 전에 통화의 양을 좀 뽑아서 우리의 기축의 값어치를 지켜야 된다라는 베이스가 있었겠죠. 그 생각 이면에. 근데 그렇기 때문에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돈을 풀었으니 이것들을 감쇄시키는 작업을 2018년 이래 쭉 했습니다. 지난번에 네. 차트로 한번 보여드렸습니다만 쭉 돈을 뺐죠. 그러고 났더니 나타난 게 시장의 일종의 발작 증상이었어요. 18년 이후 전 세계 증시가 빠졌고 거기에다가 작년도에 미중 무역 트러블이 불거지면서 아주 안 좋았죠. 그러니까 19년에 세 번의 금리 인하를 하면서 반대 포지션을 취한 거죠.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를 한번 우리가 상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연준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 아, 이거
생각보다 체력이 굉장히 안 좋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뭐 그 자전거 같은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잘 달려서 너무 빨리 달리다 자빠질까 봐 쓱 뒤에서 잡았더니 속도가 주는 게 아니고 자빠지더라는 거죠, 경제가. 그러니까 이번에는 아주 좀 세게 달릴 때까지 그냥 냅둘게. 이런 상황인 거예요. 연준이? 예, 연준이. 아주 세게 자전거가 내 생각에는 위험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달릴 때까지는 좀 놔둘게. 라는 거고요. 그러면 그 속도가 빠르다, 늦다의 가장 바로미터는 어딜 것이냐. 저는 인플레이션의 값어치를 결정 짓는 물가지수라고 봐요. 그래서 이 물가지수가 지금 안 오르잖아요. 그 CPI도 안 오르고 PPI도 안 오르고 소비자 생산자 다 안 오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공격적으로 이런 상황들을 뭐 지금 그 주식시장에 과열 거니까 돈을 뭐 엄청나게 뺄 것이다. 저는 조금 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뺄 수는 너무 주식시장이 달아오르니까 그렇게는 하지만 그렇게 우리가 시장에서 걱정하는 정도 특별히 한국 시장에 걱정하는 정도 그렇게 될 거냐. 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여기에 관련된 보도들이 몇 개 있었는데요. 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네. 미국 증시의 랠리는 미 연준이 통화 완화 정책을 공격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가정하고 있다 이런 보도를 했어요. 지금 제가 했던 얘기가 그렇죠. 응축이 되는 거죠. 네. 미국의 랠리는 미국 시장에서 생각할 때 연준이 계속해서 돈 뿌려줄 테니까 가는 거야. 이제 걱정 없어. 이렇게 했다라고 보도를 한 거죠. 그런 가정하에 미국 시장에 달렸다라는 것이고 그다음 또 하나 얘네가 보도했던 게 20년 원자재 가격 상승이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이 확대되고 있다. 이건 인플레이션이잖아요. 원자재 가격이 오르는 게 인플레이션이거든요. 사실 네. 근원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딱 우리에게 온다 하면 원자재 가격이 오릅니다. 이런 전망이 있다라고 보도를 했는데요. 웰스파고는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미국 인플레이션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면서 미 연준이 통화 완화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으며 통화 완화를 더 확대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웰스파고는 얘기했어요. 네. 만약에 이제 지금 얘기했던 거죠. 인플레이션에 따라 대응을 할 것이다라는 얘긴데 인플레이션 상승하지 않으면 연준 돈 더 풀 수도 있어라고 웰스파고는 얘기한 거고요. 반면에 이제 옥스퍼드 이코노미스트는 이번 주 초에 약한 그 CPI에 이어 실망스러운 PPI 지표를 볼 때 물가 압력은 극도로 약한 상태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목표를 하회하는 인플레이션과 잠재 성장률을 밑도는 GDP로 인해서 연준이 6월에 한 번 더 금리를 인하하도록 부추길 수 있다라고까지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결국 뭐냐면 연준은 주식시장 강세로 인해서 단기 시장에서 돈을 뺄 수 있는 건 뭐 충분히 가능한 얘기라고 보는데 근원적으로 연준이 예를 들자면 연준이 쉽게 얘기하면 이거죠. 그러니까 뭐 그 개를 끌고 가다가 개가 많이 가면 줄을 탁 잡아당겼다 놨다 잡아당겼다 놨다 하는데 방향성을 완전히 이 오른쪽으로 가다 왼쪽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방향성을 돌리려면 결국은 인플레이션 네. 물가 이것에 연준의 마음을 움직일 정도의 이 흐름의 변화가 있어야만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장은 더 갈 수 있다 이런 얘기시죠. 네. 자, 연준은 방향을 아직까지 바꾸긴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다. 네. 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신 증시 각도기 곽상준 부지점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